엄마가 하시는 치킨집에 알바생이 2명 있습니다. 한 명은 평범한 집안, 한 명은 평범하지 않아요. 평범하지 않은 알바생은 이 좁은 동네의 가게 사장님들 사이에선 유명합니다.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작은 가게를 하시고 형편이 어렵다는 것, 그리고 무리하게 일을 한다는 것. 평범한 집안 알바생은 가족끼리 여행 다니고 외식하는 게 일상입니다. 사장님, 은행 옆에 새로 오픈한 식당 가보셨나요? 어제 부모님이랑 갔다 왔는데 거기 진짜 맛있어요. 아빠가 사주셨는데 어때요? 예쁘죠? 그 평범한 얘기들에 저는 미소 짓습니다.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얘기들에 저는 웃지 못합니다. 사장님, 월급 절반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동생 학원비가 밀렸어요. 어머니가 일하다가 다치셔서 병원에 가셨대요. 떨면서 말하는 친구를 데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뛰었습니다. 거기엔 지쳐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있었고, 언제나 씩씩했던, 아니 씩씩하려고 했던 그 아이는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. 병원비는 제가 냈습니다.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꼭 갚겠다고 고맙다고 하십니다. 그래서 아드님이 일을 잘해줘서 저희가 더 고맙다고, 항상 도움받고 있으니 천천히 갚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. 그 애는 자기가 갚겠다고 합니다. 이번 달 월급도 갚을 받아간 애가 어떻게 갚을 건데? 장난스럽게 묻자 그 애는 일을 더 하겠다고 합니다. 학교도 졸업 안 한 애가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더 늘리겠다는 건지 저는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. 중3 때 전단지로 첫 알바 시작해서 그 이후로 번 돈은 모두 집에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. 힘들지 않냐고 했더니 엄마랑 동생이 힘든 게 더 싫다고 합니다. 자신이 너무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고생하는 걸 봤다고 빨리 어른이 돼서 엄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다고 합니다. 신메뉴가 나올 때면 그 친구의 여동생을 가게로 불러냅니다. 맛 평가를 부탁한다는 핑계로 치킨을 먹입니다. 평소에 집에 한 마리씩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니까 이런 핑계로 불러낼 수밖에 없어요. 그의 동생은 치킨을 정말 좋아합니다. 동생은 가게에 올 때면 오빠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도 뭘 거들겠다고 나섭니다. 오빠는 그런 동생에게 절대 일 시키지 않아요. 한 번은 둘이 수학여행 문제로 싸우기도 했어요. 오빠는 돈 걱정 말고 수학여행 보내줄 테니 가라고 하고, 동생은 재미없다고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. 오빠는 그래도 가야 한다고 했고, 동생은 오빠도 수학여행 안 갔잖아 라고 합니다. 그 애는 멋쩍은 얼굴을 합니다. 엄마는 수학여행비를 대신 내주고 싶어 했고, 저 또한 마찬가지였지만 동정으로 비춰질까봐,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어요. 고민 끝에 남자친구랑 큰 오빠를 불렀습니다. 주말에 하루 날 잡아서 친구들이랑 우리 가게에서 모임하면 안 돼? 서비스 많이 주겠다며 꼬셨어요. 남자친구는 고맙게도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회사 사람들까지 데려왔습니다. 그 친구는 쉬는 날이었지만 단체 손님이 있다고 와달라고 했어요. 폭풍 같은 5시간이 지나고 돌아가는 그 친구에게 20만 원을 주며 오늘 고생한 보너스라고, 너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어요. 그리고 10만 원은 여동생 수학여행 가는데 예쁜 옷 한 벌 사주라고 따로 챙겨줬습니다. 안 받겠다고 급구사양하길래 안 받으면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했더니 마지못해 받아갔어요. 그 아이들 나이에 저는 아침마다 밥 한 술 먹이라는 엄마에게 잠투정을 했고,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지 않으면 삐지기도 했고, 용돈을 올려달라고 시위하기도 했습니다. 학원을 몰래 빠지 했고,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에 가기 위해 알바하겠다고 나서다 병원비가 더 나오기도 했어요. 그래서 그 애를 보고 있으면 가끔은 과거에 내가 부끄럽고 또 가끔은 슬퍼집니다.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조금은 철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열심히 사는 그 아이들을 동정하는 건 아닙니다. 감히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의 삶을 동정하겠어요. 하지만 나이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아이들을 보면 슬퍼집니다.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할 게 아니라 태어나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. 아이는 아이답게, 어른은 어른답게